자, 우리 준비된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도 바쁘시죠? 예. 김영배 의원이 상임위가 활약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가 어디시죠? 예, 저는 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여쭤볼 게 많은데. 네네. 시간이 되면은, 네. 한미 공동 연습이라든가 무인기 문제 이런 부분도 시간이 되면 먼저 중요한 우리가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개정을 주장하면서요 대표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우선 한국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저 이 소선거구제에 그냥 올인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정쟁의 이제 도구가 되고 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진단을 하면서 대표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했고 특별히 2에서 4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얘기했거든요.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오디오 좀 올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네네. 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오디오를 좀 키워주세요. 음악 감독님.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네, 저 여보세요? 네네네네, 의원님 괜찮습니다. 예.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정치가 무한정쟁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소선거구제에 이제 한 명만 뽑는 현재 선거 네. 게임의 룰이 문제가 있다. 네, 승자 독식. 인데요. 예. 그 지적에는 절반 정도는 저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나머지 절반의 이제 이유는 네. 소선거구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 소선거구제 위주로 되어 있는 즉 250석 이상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47석밖에 없는 네네. 이렇게 이제 잘못 조합이 짜져 있는 게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으로서 네. 새로운 정치 제도를 도입한다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네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훨씬 좋은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중대선거구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중선거구제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제 문제가 많은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소선거구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47명의 비례라는 건 그냥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정당 투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순위대로 투표율 순서대로 이제 가져가는 것인데 이걸 권역별로 해서. 그래서 네네네. 정당 2표를 해서 그것이 권역별에는 비례성에 입각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면서 뭐 영남과 호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영남 독점, 호남 독점이 이제 이 우리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폐해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네네. 즉 영남 지역에는 40% 가까운 표가 늘 사표잖아요. 아무리 네네. 찍어도 당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호남에서도 뭐 다른 후보를 찍어도 사실은 그 후보가 지역구에서는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네. 그동안 당선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또 요즘은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선거를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한 50%가 안 되는 득표를 가지고 지금 의석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는 거꾸로였죠.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45%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은, 수도권에서는 의석이 지금 17석 밖에 없어요. 전체 121석 중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자기가 얻은 득표보다 과대 대표되는 거고요. 예. 한쪽에는 너무 사표가 많아서, 유권자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이런 불만을 늘 이제 구조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는 이런 네. 이제 뭐이 소위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말씀하셨지만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유행할 정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가 좀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비례성 대표성도 강화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런 국회로서 이제 좀더 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그런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이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번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국회에서 네. 여러 가지 뭐 말썽도 많고 위성정당도 양당이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준연동형 비례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비판을 많이 네.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준연동형 비례제라든가 독일식 명부 독일 명부시 연동형 비례제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지금 내용은 어떤 뭐 유사점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발의한 법안은 소선거구제 220석 하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적용을 해서 110석 해서 220대 110 이렇게 2대1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110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할 때 비례대표인데 네, 1, 권역별로 2표에서 그 정당별 득표에 따라 나눠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그다음에 서울 지역, 그다음에 경기, 인천, 그다음에 충청, 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를 나누는 건데요. 그 6개별로 이제 비례대표가 각각 예를 들어 20석, 뭐 25석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권역에서 얻은 정당 투표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40%를 득표를 하면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건졌다.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10%밖에 못 건졌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이제 배정을 우선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국민의힘은 60%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를 90%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한 석도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독일 명부식 비례 예, 연동형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라서 훨씬 더이 정당 투표를 하는 분들에게는 효능감도 높고요. 그다음에 정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당 득표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소수 정당도 훨씬 더 진출하기가 용이하고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그 정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 전화가 왜 이러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괜찮습니다. 있는 죄송합니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여보세요? 들어봤을 때는 네네. 우리가 영원한 문제라다가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권역별 비례로 해서 그래서 네네. 거기다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후보자들 외에도 그것이 네네. 권역별로 그 비례에 입각해서 의석수를 나눠주게 된다. 이게 독일식이다. 뭐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표가 방지되고 좀 진전된 선진된 제도가 아니겠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두 명, 세명 이렇게 뽑는 중선거구제를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남의 경우나 호남의 경우에 민주당 계열이거나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 후보들도 유명한 사람의 경우는 많이 당선될 소지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고 양당제가 훨씬 더 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게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계파 간에 나눠 먹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중대 선거구제를 우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만약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볼때뭐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 확보를 했을 때 논의가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선거구제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양당의 담합이라 그럴까요? 양당의 고착화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소수정당 진출하기는 더 어렵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죠. 제도가 되고, 예. 왜냐하면 권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있는 정치인들이 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예를 들면 뭐 사업가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오히려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네. 우리 한국 정치에 문제가 많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차제에 정말로 국민들과 좀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네. 보자 정치 개혁을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드는 계기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두는 던졌지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은 마치 그 개혁이냐 대표성이라 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양당 그 원님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을 뽑게 되면은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동반 당선되는, 그래서 나눠 그렇죠. 예. 먹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비례 의석수를 100명을 늘린다. 물론 이제 네네. 유권자의 표심이 더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표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합니다만은 국민들은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 세비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보좌관 너무 많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재정 중립이라고 이렇게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 정도 되는데요. 네. 보좌진의 숫자를 대폭 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면 네.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도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일정하게 확보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을 줄이는 대신에 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네. 배속된 전문위원들의 숫자를 조금 추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회와 정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만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국회와 정당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네. 그런 이제 국회와 정당의 선진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국회에서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소선거구제 위주로, 네. 그래서 비례대표가 하여튼 많이 없는, 네. 가능하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사표를 그냥 버젓이 방치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러 제도들은 사실은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가 당연히 없고요. 네. 이제 당연하게 저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것은 결국 내표한 표라도 더 반영되고 더 그렇죠. 국민의 뜻이 잘 이제 이 국회로 인입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그러니까 말씀은 또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번 국회에서도. 아마 지금 이제 오늘도 정진석 저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네. 비례대표제부터 폐지하자, 연동형부터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삿바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단히 뭉쳐서 네.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여론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네. 매우 중요한 싸움이 아닌가 싶어서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열심히 좀 저도 하겠지만 네.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비례성, 대표성 하니까 좀 처음 들어보시는 국민들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선진적인 제도로 제가 알고 있고, 유럽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선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소선거제, 승자 독식, 이러한 정당 명무식의 어떤 비례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한 번만 해보시면, 야,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러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가지요, 의원님. 네네. 위성정당 분이 지난 선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방지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위성정당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정당을 창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재로는 법안이 몇 개가 나와 있고 논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구에 많은 사람을 출마시키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도 어느 정도의 전국적인 지역구의 득표율을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할 생각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성정당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를 포함한 네. 새로운 선거법으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각 정당이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실천하고 지키고 만약에라도 그걸 깰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두 번째는 의원님 잘안될 거예요. 막판 되면요. 그냥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막판 되니까 민주당 따라갔잖아요. 솔직히. 아, 근데 우선 뭐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제가 아, 예, 그걸 알겠습니다.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시간이 좀 더 되면 국방위 관련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셔서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자, 김종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삭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삭제할 게 너무 많은데. 삶 자체가 삭제할 게 너무 많은데. 아. 지금 우리 밖에서 김영배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예, 제 아는 사석에서 만나면 형인데. 아,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더 나이가 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김용배 의원이 더 저보다 두 살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냉정하게 정치학 박사 입장에서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네.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또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의 공천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사월적으로 막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비례성을 높이게 되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줄이고 100석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국민 여론에 또 막히는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 보좌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비용 절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안 바뀌는데 숫자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국회의원들이 행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턱에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대선거구제 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선진적인 제도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걸 왜 선택을 안 하겠어요? 제도적 허점이 되게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를 반영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감이 커지잖아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김용배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니까. 이제 그건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아닌 거죠. 그치, 권역별 비례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소선구제도를 일정하게 예를 들면 유지하면서.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례를 얼마나 늘리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네, 비례를 네. 못 늘리잖아요. 그럼 비례를 못 늘리면 지역을 줄여야 되는 건데 지역을 줄이면 누가 싸움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옛날에 막 머리치 잡아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워낙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이 대통령 권력도 막강합니다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저희 정치를 직업화하는 형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게 예를 들면 또 이게 생존의 문제와 걸려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서. 생계야. 예, 이제 생계라고 말씀드리면 또 좀 너무 좀. 그래서. 생계형 정치. 제가 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거구 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국민들이 완전히 압박할 때예요. 국회를 갖다 꽉 목을 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압박을 느껴서 이렇게 하라도 변하지 않으면. 아, 그때 촛불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4년 중임제 개헌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아,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것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촛불이 뭡니까? 막강한 권한을 줬더니 이 권력을 갖다 막 사유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네. 안 되겠는데?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4년 중임제는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1년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죠. 5년에서 4년이니까. 대신 또 잘못하게 되면 3년을 더하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은 그대로 주고 기간만 남겨서 하게 되면 저는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왜 그 당시에 그것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안으로 좀 제시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건 대책이 안 돼. 대통령 권력을 줄여야죠. 확 줄여서. 아, 뭐, 매우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분권형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치는 실질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구에 있는 의원, 국민들에게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치는 해. 하지만 외치, 외교안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사활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예. 그 문제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 대신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내치를 하고 있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주는 거죠. 대신 임명권을 그냥 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국회 구성 비율을 존중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제2당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1당에게 총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포괄적인 개헌과 선거구제가 맞물리지 않게 되면 선거구제는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게 참 이게 불경인데 미국 일본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그거야 있구나.
그 또 하나는 분할 통치가 가능하겠죠.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다당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다당제가 되게 되면 일단 양강 체제가 일정하게 좀 그 뭐랄까요 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석수가 이렇게 막강한 169석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분할 통치가 가능하니까 좀 단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대통령이 1번.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뭐 대표성. 중대선거구제는 내 원래부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기 전부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검사할 때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야?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할 때부터 자기가 중대선거구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으니 본인 소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왜 소신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반 정치에 대한 영향.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민당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내각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각제주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내각제로 가게 되는 하나의 중간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각제로 간다는 건 뭐냐면 중진들, 개파 수장들에 의해서 합의 정치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개파 정치인 거죠. 근데 이 개파 정치가 완전히 구조화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개파 정치의 수장은 이 개파를 거느리기 위해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가지고 돈을 뿌리게 되니까 그렇죠. 금권 선거가 뭐 횡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는 것이고 일단 그런 걸 통해서 구조화되게 되면 정치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개 개파가 네. 계속 소위 자기의 권력을 갖다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네.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매우 폐해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바꿔나가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거 설명해야죠. 이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하고 위성당 반기를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아니,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뭐뭐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양대 거대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정당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 매번 싸우는 정치밖에 할 수 없다. 또 하나 구조적으로는 지역주의가 바로하고 구조화되는 네. 부분이 소선구제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붙였어야 되는 거죠. 비례성을 강화한다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붙였으면 말은 되는 거예요. 말은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거와 관련해서 이건 뭐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면피한다고 또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뭐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을 할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3대 개혁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정치개혁 플러스 3대 개혁과 관련된 4대 개혁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전과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개혁이든 3대 개혁이든 적어도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들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일방주도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방식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일방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진석은 나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면동형 비례죠. 비례성은 용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건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계기가 헌법재판소에서 투표 등가성 문제가 맞아요. 민의가 반영 안 된다. 그러니 이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성을 높여라. 그리고 그 선관위 같은 경우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잖아요. 맞죠. 그때 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헌재도 비례성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선관위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에 입각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헌법 정신. 그럼 헌재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헌법에 아주 독자적인 헌법기구로 있는 선관위가 제안했잖아요. 여길 따라야죠. 누굴 따릅니까? 대통령 말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충성 경쟁만 하고 그러니까 권력만 탐하고 가장 중요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들은 싹 쳐버리고 반헌법주의자들 제가 매번 반헌법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역시 무삭제 박사님입니다. 아니 왜 반헌법 정당이네 그러면 아니 헌법 과 어긋난 그러니까 헌재가 얘기하는 거 그렇지 되게 웃기잖아.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얘기하면 말 들어라.
왜? 검찰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게 검찰은 수사하는 데지 무슨. 아니,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수사 권한에 의해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네. 뭐 지켜라 이런 거잖아요.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대신 이제 방어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니, 꼭 나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 내가 감내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헌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시민이, 국민이 맨 앞에 있어요. 그다음 국회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예.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그 옛날 논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왕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진짜 따지고 맞아요. 보면 우리 헌법 자체도 예. 대통령이 가장 가벼운 거예요. 그 위에 국회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거라면 국민의 요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겠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조사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게 지표가 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 여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가 다수석이 있으면 이거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은 169석이라고 하는 걸 줬을 때는 국민들이 뭔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냥 좋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화나서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지. 전 정부가. 그럼 둘이 똑같은 거지 뭐 독중객기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국회가 하면은 무슨 예를 들면 뭐요?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총선 불복, 대선 불복 둘이 계속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월급 받지 말아야 되는데 월급은 또 꼬박꼬박 받으시잖아요. 2억 몇천 연봉이 2억 몇천이라고 제가 안 돼봐가지고 액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 정신, 헌법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2021년도 7월에 광주에 가서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고 네. 헌법주의자고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승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가서 뭐 선거 때니까 하여튼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교육부에서 그 교과 과정에 대강화라 그러죠. 네. 하여튼 그 핵심 유지 줄거리인데 그걸 보고서 이제 교과서 집필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는 광주 민주화를 쏙 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가? 왜냐면 제가 개헌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그때. 그 전문에다가 소위 소수정당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어차피 여수화대 국면에서 소위 여소 대통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기획할 수 있는 건 저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수 의석인데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소위 탄핵을 당했던 정당 또는 광주 5.18을 부정하는 정당과는 다른 결을 가진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의 정당성과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그러니까 저는 매우 비겁한 정치인 거죠. 정당성을 자기 통치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지지가 24%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뭐 올라갔다고 얘기 4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거죠. 실제적으로는 40%면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하게도 40%까지 올려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절반의 국민들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른 판에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5.18 빠진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정부와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 정부 탓이다라는 그치. 거잖아요. 그 연구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 그때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이게 나온 건 8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봤을 거 아니에요. 빠진 봤죠. 걸. 봤고 없어서 자유하고 유교 남침 넣었잖아요, 얘네들이 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죠. 유교 남침은 넣었다고 그러고 거기서 동의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다 반대. 아, 그건 반대했다고. 다 반대했다는 건데 끝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5.18이 빠졌잖아요. 그걸 끝까지 집어넣었어야죠. 그 당연하죠. 대통령의 지지사항이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데 대통령이 5.18에 대한 자기 생각이 그런 건데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데 헌법 전문에 넣을 내용을 빼요? 교육부가? 아,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게 다 반헌법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이 없으니까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죠. 독재랑 싸우라는 거예요. 5.18은 소위 군부독재랑 싸운 겁니다. 국가폭력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연동돼 있는 거예요. 4.19, 5.18, 60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고리는 우리 국민이 절대 그러니까 일제 와서 싸운 한 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제. 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있는 거죠. 반제국주의. 네, 그렇죠. 예. 반제국주의가 있는 거죠.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거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독재죠. 4.19 혁명. 4.19 혁명. 근데 이제 그 이후에 5.18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87년도 헌법 체제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겠습니다만 연동돼 있는 거죠. 왜? 60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못 담고 있는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소위 사실상 반헌법 행위를 교육부가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책임도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발표는 8월 30일인가에 했는데 5월 9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성경에 손을 안 얹죠. 미국처럼 선선 그럼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선을 지키겠다 하고 했지. 난 다음에 국회에서 그것도 그럼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던 교육부 장관을 뭐 경기를 지키던 나가 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돼 국민들한테요. 언제 그러니까 취임 이후 몇 개월까지가 전 정부 탓이야. 지금 8개월이잖아요. 8개월. 그럼 9개월이야? 10개월이야? 11개월이야? 12개월이야? 국민이 알아야 예를 들면 비판할 거 아니에요. 5년 내내. 에이씨,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내려오셔야죠. 5년 동안 전 정부 탓할 거라면. 자기 정부에 대한 비전과 뭐, 포부는 없어. 그렇지. 국정철학도 없어. 나의 국정철학은 전 정부, 이재명.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였냐면요. 무인기 문제였어요. 전 정권 탓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반헌법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는 네. 5월 9일 0시부로 통수권을 이양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양받는 순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전 정부? 이런 얘기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내용을 몰라요. 내용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전 정부 탓이에요? 예를 들면 그 순간 이양받았다고요. 안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죠. 그때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옮길 거냐 그랬더니 차량인가 뭐 차량으로 하면 돼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개념이 있나? 안보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CM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관련해서 핵 확장 억제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공동연습 뭐. 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뭐라 하지? 뭐가 되는 거죠? 무석재 박사님이 되시면.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거 좀 민주당도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잘 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싸워야죠. 헌법 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갖다가 방기하는 순간 그건 예를 들면 본인이 군 통수권자를 거부하는 거에 그렇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공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뭐 전 정부가 무인기어 연습을 안 했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연습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연습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효적인 연습을 안 했다고 계속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매우 문제가 많은 거고 네. 이 정도면 책임 방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근데 전 정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윤기가 끝나도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지금 다 탈탈 털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감옥 가는 게 책임지는 거죠. 검찰이 다 탈탈 털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입 닫아라. 움직이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책임지라는 거죠. 인권 침해예요. 대통령은 발언을 전직 대통령은 발언할 수 없습니까? 전직 대통령 움직일 수 없습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독재적인 행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검사다운 행태다. 검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입 다물어 조용해. 내가 네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너 내가 옆에 털어볼까? 저기 털어볼까? 안 나올 것 같냐? 내가 빨리 얘기해. 너 얘기하면 내가 대강 덜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원래 검사
아버지 잘 가까우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검사하는 그 워딩이 그대로 나오시네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한테서. 검사 수사를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법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래요? 법없이도 경찰서는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거는 뭐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 법없이도. 예. 겁이 없이 살면 이상하죠. 겁이 없이 살면 겁없이 작살나죠. 다시 제가 겁없이. 뭐 대학교 때는 겁없이. 예. 근데 겁이 많아. 그러니까 화염병 던지고 파이프 이렇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럴 때는 두렵긴 했죠. 바로 앞에 있으면 두렵긴 하죠. 근데 뭐 그래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겁이 납니다. 삶 자체가 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욱 박사님께서 오늘 중요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학을 오랫동안 하시고 연구하신 분인데 윤석열이 자기가 헌법주의자다, 헌법정신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최근 행태를 보면 반헌법주의자다. 국민의힘은 더하다. 얘기하신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삭제해야 되나요? 아니, 무삭제입니다. 네.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럼요. 헌법 정신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구속받는 순간 헌법, 반헌법적인 탄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누구 명예훼손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과 네.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얘기하신 거죠. 완전히. 그럼요. 네. 헌법을 지켜라, 좀. 다른 사람한테 헌법을 지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헌법을 지키세요. 오늘의 김종욱 박사님의 무삭제 박사님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고소고발 들어올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손님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까? 네.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께서 지키고 계셔. 아, 그렇죠. 그분은 뭐 이놈아 생명으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놈아. 그래서 우리는 네, 네. 자유롭게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네.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김정은 박사님, 뭐 잘리지 않는다면. 아별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 전 PD님 잠깐 댓글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다음에 읽을까요? 아 다음에 네. 우리 댓글은 김정은 박사님 아주 채팅방에 아주 마주 청담 네 아주 뭐 나가게 해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 김건희 구속파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